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리얼 리뷰 영상 중에 장난감들을 여러 개 다뤘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또 재밌게 봐주시고 이런 댓글이 또 달렸더라고요. 장난감 리뷰를 시리즈로 만들어달라.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박해 보이면서 재밌는 장난감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뭐야? 뭐 부러져 있어. 어? 아이씨. 어, 짜증나. 가자마자. 아, 뭐가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전부 다 바퀴가 달려있는 자동차 장난감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JJ의 리얼 리뷰 출발합니다. 이거 JJTV 구독 리즈.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RC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 되게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름하여 라인러너 핑크피그와 친구들 돼지 피그런 모델을 구입을 했고요. 가격은 29,800원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그냥 돼지 인형 막 같이 생겼지만 일반적인 돼지 인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 종이 같은 거에 막 매직 같은 거 갖다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은 이 돼지가 그 선을 그어놓은 쪽만 이렇게 밟으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되게 신박해 보여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자,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얘 같은 경우에 충전하는 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커가 하나 들어있는데 마커를 다른 거 쓰면은 안 되려나? 그리고 박스 밑에 십자 드라이버 조그만 거 갖다가 이걸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두께감이 있게 선을 그려야 되고 직각으로 빡빡빡빡 하는 것보다는 라운드 지게끔 선을 그어야지 장난감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충전을 하면 된다 그러고 몇 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일단은 밑에 보면은 온오프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켜볼게요. 이게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거든요? 핥아 핥아 뭘 그게 핥아. 선을 그리고 자, 이대로 선을 따라가는지 볼게요. 오! 뭐야? 벗어났다가 다시 어? 뭐야? 가운데를 잘 맞춰야 되나? 왜 선을 따라서 안 가는 것일까요? 광고에서는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이 선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갈게요. 하? 뭐야? 이게 돌기만 하는데? 반대로? 탔어! 오케이! 방금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방향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식률이 좀 낮아서 그런 건지 자, 원을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자, 못 찾았어요. 자, 오케이, 찾았어! 아하! 재밌다! 밑에 이렇게 뭐 센서 비슷하게 생긴 뭐 요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구멍도 있고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선을 잘 못 찾을 때는 뒤를 잘 찾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는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종이를 이번에는 좀 큰 걸 갖고 와서 한번 크게 돌리기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를 따라오는 동안에 선을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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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핥아. 오! 따라와 보라규. 어림없는 소리. 아하, 이러는구나. 이렇게 X자로 교차되는 부분을 만들면은 제가 원했던 그림은 요거였지만 이렇게 다시 찾아서 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팽이 모양으로 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다시! 렛츠고 가자! 렛츠고! 선을 찾아서 가기는 하는데 지 맘대로야 좀! 얘가 좀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자기 맘대로 이렇게 돌 때도 있고
있고 그냥 네 갈 길 가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가다가 인식을 어느 부분에서나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못하고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서 뭔가 좀 곡선이랑 직선을 같이 섞어줘야 얘가 인식을 잘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라운드를 주고 자 요렇게 렛츠 고! 오호! 잘 간다! 아 재밌네 이거! 아우! 남자 그거 할지마! 자 그리고 하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반 매직으로도 될까? 되면은 좋잖아요? 일반적인 매직으로 하면은 이게 선의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그런지 인식을 못하고요. 두꺼운 매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따라가다 많은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막 100%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매직으로도 가능한데 다만 두꺼운 펜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이 피그런 장난감에 대한 총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선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한 번에 인식을 하고 선을 잘 찾아가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재미로 가지고 놀면은 좋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장난감은 동물 자동차 핸디큐티 RC. 얘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보니까 막 사람의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는 그런 신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49,800원, 5만원 가까이 하는 장난감. 일단 제가 이 생쥐 모델로 샀는데 앙증맞고 귀염귀염합니다. 구성품 같은 경우에는 또 오픈 케이블, USB 잭이 있고 자,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한쪽은 중국어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RC카를 조종도 할 수 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조종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팔로잉 모드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손을 따라다니는 그 모드가 있고 리모트 컨트롤 모드가 있어가지고 요거 갖다가 조종을 진짜로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이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사로 조여놨어요. 보자. AAA 건전지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켜면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와요.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이걸 켜고 이게 리모컨에 음악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봐봐. 막 이런 음악들. 리모컨을 한번 조정해볼게요. 뒤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만두한테 가봐! 직진! 안녕하세요. 만두 안녕? 누구냐 너? 누굴 것 같아요? 펌! 오호! 나한테 직진! 어하! 이렇게 전진, 후진, 그리고 양옆으로 가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조종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것 같고 되게 버튼이 귀엽게 돼 있는데 또 동작은 잘해요. 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무섭대요. 이렇게 일반적인 RC카처럼 조종도 할 수 있고 얘 이제 특장점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거를 따라다니는 건데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인식을 시킬 때까지는 앞에 이렇게 가만히 지금 인식을 한 거예요. 살짝 이게 움찔했으면 손이 움직이잖아요? 따라와. 이게 손이랑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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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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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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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가지고 놀면은 재밌네요. 네, 애기들을 가지고 놀면은 이게 얼마나 재밌을까요? 뒤로 앞으로 돌아 그렇지 만두 돌아 옳지 쿠키 돌아 옳지. 가격이 뭐 5만원 가까이 하면은 뭐 살짝 가격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무선 조종도 가능하고 모션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닐까 합니다. 생긴 것도 되게 귀여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할 제품 중에 가장 비쌌고 배송이 오는데도 가장 오래 걸렸고 이렇게 부러져서 와버린 이 녀석도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배송이었으면 그냥 교환 요청을 해서 보냈을 텐데 빨리 직구로 구매한 겁니다, 여러분. 얘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고 와, 이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얘는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에다가 막 어디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런 막 줄 같은 걸 막 이렇게 감아놓고 손의 움직임으로 조정을 하는 신박한 RC카였습니다. 이름은 휠버디. 가격 같은 경우에는 99.99달러,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또 있어요. 리모컨. 이거는 AA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손에 장착을 해가지고 손의 움직임으로 조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충전용 잭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있고요. 설명서는 역시나 이렇게 영어와 중국어가 동시에 적혀있는 이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충전 잭 하나는 이 리모컨을 충전하는 충전 잭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동차를 충전하지 않을까. 이 충전하는 건 어디야 이거? 아, 충전을 하려면 이 장난감 자동차에 배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배터리가 있는데 요 배터리를 여기다가 딸깍 꼽아서 요렇게 충전을 해야 돼. 이거는 조금 연령대가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 해줘야 될 것 같은 복잡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충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원지를 넣어주고 덮어주고 전원을 한번 켜고요. 자, 그리고 리모컨의 전원을 또 켜겠습니다. 오! 아? 장난감이 전원이 켜졌을 때 되게 까리한데 소리 나는 게 너무 없어 보이네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뒤쪽에 뭔가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음표들이 막 있고, 뭐 여기 이제 스피커가 있어요. 요 녀석을 일단은 소리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혹시나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분들은 에잉 막 이러면서 가지고 노는데 얘는 막 삐빠 삐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스피커를 조용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오! 자, 그러면은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켠 상태에서 온 버튼을 누르고, 자, 요 버튼을 누르면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합니다. 전진! 후진! 전진! 후진! 자, 옆으로. 이게 옆으로 가는 게 특이하게 옆으로 가면은 막 커브를 틀어서 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자동차가 통째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진짜로 옆으로 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보니까 일단은 바퀴가 굴러가는 이 시스템이 바퀴만 1차원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바퀴가 이쪽으로 돌아가냐 이쪽으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 방향 키를 만지면은 얘랑 얘가 반대로 돌아가요. 반대로 돕니다. 이게 사선으로 하나하나 이 빨간색들이 다 굴러가기 때문에 양옆으로 요렇게 요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은데? 앞으로? 아, 도는 거! 자, 올려서 뒤로 갔다가 오케이! 자,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제품이 특이했던 밴드를 한번 손에다가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끼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검지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면은 주먹을 쥐고 위로 올리면은 얘가 올라갑니다. 와! 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고, 아, 손을 앞으로 내리면 전진을 하는 거예요. 아! 뒤로 하면 후진. 오케이, 옆으로 가는 거? 아, 이렇게. 반대로 돌아. 뭔가 이게 신기하게 되게 되거든요? 고정에 제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지 이거를 익숙하게 연습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30분 1시간 가지고 놀면서 좀 익숙하게 좀 만들어 보고 밖에 나가서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오케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옆으로 간단 말이야. 요렇게. 근데 요거를 옆에 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면은 이렇게 하면 뺑글뺑글 돌아요.
때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건 내가 잘 못 다루는 것 같아. 한번 저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 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출발! 오케이. 네, 이렇게 밖에서 요 녀석을 좀 넓은 데서 조종을 해보니까 조종이 그래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손끝의 움직임으로 이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박한 장난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뭐 안전하게 잘 가지고 놀려면 아무래도 이 조종하는 스틱을 사용을 하는 쪽이 좀 더 편하지 않은가. 하지만 신박한 장난감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리얼 리뷰에서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RC카들 세 가지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도 장난감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놀았고 제가 계속 가지고 놀 수는 없으니 조카들 선물도 주고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재밌는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